유태인의 법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자백이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랜 경험에 의해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자백에 의한 죄는 무효이다. 법원에서는 사형의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이 판사들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지면 그 판결은 무효이다. 그것은 재판에서는 항상 두 가지 견해 존재하기 마련인데 한 가지 견해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형이라는 극형을 결정할 때 판사 직원의 의견 일치로 이루어지면 그 사형 판결은 무효라는 규정이 있다. 랍비들에게 있어 동성애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 유태인들 사이에는 동성애의 예가 극히 적었다. 왜냐하면 강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이것이 유태인 남녀의 이상형이었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